애트미 다 모르겠어요. 보셨죠? 네. 국진님 오늘 그거 뭐고? 인생 시나리오? 네, 인생 시나리오. 오늘 발표 맞지요? 네. 그 1분 스피치하고 여가지고 그래 하는가요? 어머나. 나머지 빨리 해. 네네네. 네,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임진구입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보내드리는 건가? 네, 1분 국장님, 네. 1분 스피치하고 인생 시나리오하고 같이 발표하는 거예요? 아, 오늘은 애프터 미팅 시간이라 가지고요. 네. 그 굿모닝 애터미 때 좀 기억에 남았던 거 그거 간단히 발표하고 네. 인생 시나리오 발표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인생 시나리오가 준비가 안 되신 분들 계실 테니까 둘중 네. 하나만 발표하셔도 되고 둘 같이 발표하셔도 되고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발표하실 분은 손을 이렇게 드시고 음성을 푸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 공유 좀 풀어주시겠어요? 아, 네네. 네, 안녕하세요. 부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지은입니다. 그 오늘 굿모닝 애터미를 보고 와닿는 것이 바로 신정인 로열 마스터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파트너들하고 중국 파트너분들하고 이제 미팅을 할 때 그 중국 카르노즈 국장님들이 애터미는 보험이다 라고 말한 것이 정말 와닿았어요. 근데 보험은 돈을 넣고 우리가 보장을 받는 건데 애터미는 돈도 필요 없이 그저 내가 하겠다고 하는 의지만 있고 선택을 한다면 시간을 드린다면 되는 보험이라서 너무나도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이나 SNS 그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일단 명단을 작성하는 걸 도와주어라 라는 말을 듣고서 아 정말 이제 SNS 비즈니스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신정인 로열도 따님 황소연 국장한테 배우는 모습을 보면서 나이에는 상관없이 그냥 기본적인 거라도 알고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생 시나리오 발표까지 하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은 제가 살고 싶은 집이 있는데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우와 보이시죠? 네. 이렇게 좀 뭐랐까? 거실이 이렇게 확 트인 집을 저는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그 거실에 창이 있는, 뷰가 보이는. 그래서 트이면서 또 이제 이 옆에 부엌이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부엌이 있고 앞에는 아까 거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합정에 있는 메세나폴리스 101동인데요. 매매가 16억 정도 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16억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했고요. 그리고 저는 하나 더
집을 하나 더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용산에 있는 리첸시아. 그 이유는 저희 어머니가 그 아 여기 사진을 제가 놓지 않았는데 그 정원이 있는 테라스가 이렇게 정원이 있는 곳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텃밭도 가꿀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바로 용산에 있는 리첸시아가 27억 정도 되거든요, 매매가. 그래서 한 30억을 잡고 제가 한 합정의 레세나폴리스에서 27년 봄에 이사를 가서 살다가 이제 좀 3년 뒤에 용산 리첸시아를 살 것입니다, 매매로. 그래서 나가라고, 그쪽으로 가시라고 하고 저는 그때쯤 독립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차를 이거는 이제 스파크예요. 스파크 흰색 차고요. 처음에는 이제 기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절실히 느껴서 내년 하반기쯤까지는 중고로라도 한 500에서 900만 원 안에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타고 있다가 그 다음은 저는 굳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품위 유지를 위해서 이런 벤츠 S클래스 2억 3천짜리를 집을 사기 전에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026년 정도에 이 벤츠 S클래스 지금 검은색이랑요. 흰색이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원래 검은색 차를 좋아하는데 벤츠 S클래스를 봤을 때 이 흰색 차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집과 차를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는 제가 사진은 하지 않아서요. 그 다음에 저는요 취미생활을 가질 것입니다. 취미생활은 내년부터 취미생활을 조금씩 늘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 가지씩 저는 풍경화 그리는 것도 너무 도전해보고 싶고 그리고 어렸을 때 피아노 배우는 것도 하다가 말았는데 좀 아쉬워요. 그래서 피아노를 배워서 내가 정말 완곡할 수 있는 것들을 배워놓고 싶고요. 제과제빵, 저 빵순이기 때문에 빵 만들고 쿠키 만들고 뭐 네 마카롱 만들고 이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다 선물해주고 그렇게 살고 싶고요. 그리고 기부 후원에서 나는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후원 중이지만 내년 두 배씩을 올리기로 했고요. 그리고 선교 헌금 그리고 뭐 유기견 제가 강아지 동물들을 사랑해서 유기견 센터에 후원하는 거. 그래서 제가 다 모든 강아지들을 제가 키울 수는 없지만 그 죽을 때 안락사 약을 넣잖아요. 그 약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대요. 정말 그냥 심장을 확 멈춰버리게 하는 한 가지는 수면을 유도해서 심장을 이렇게 멈추게 하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후자가 더 고통이 덜하겠죠. 그래서 그런 좀 비용이 더 센 안락사 약을 쓸 수 있도록 후원을 하는 것이 제 꿈이고 그리고 28년에는 필리핀 마닐라에 교회를 세우는 것. 최소 500명의 인원을 수용 가능한 1,000명까지 가능한 그런 교회를 세우는데 그게 바로 제 꿈이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자면 가족 효도는 제가 가족 여행 가는 것이 꿈인데 그 꿈은 뭐 저 승급할 때마다 이제 여행 프로모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행은 딱히 쓰지 않았지만 제가 오토판매사가 21년 오토판매사 달성 이후 우리 가족 해모임, 앱솔루트 스킨케어 뭐 모든 것들을 제가 평생 지원을 하는 것이 그게 저의 효라고 생각하고 이제 어머니한테 카드, 한도 없는 카드를 제공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많이 하세요. 네. 교회는 제가 오토판매사 21년에 달성 후 주일학교 후원금을 낼 거예요. 그래서 월
일단은 작게 10만원씩 해서 늘릴 거고요. 그리고 청년부를 제가 다니고 있죠. 그래서 어려운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게 물질이 됐든 생필품을 주든 식사 제공하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믿음을 더 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시간을 많이 쓰고 싶어요. 전도하는 쪽에. 그리고 11조는 정성껏, 물론 액수가 중요하지 않지만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청년 중에서는 제가 제일 헌금과 11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튜버, 이것만 할게요. 유튜버 활동은 제가 20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애터미 사업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는 하고 있는데요. 브이로그, 뭐 제품 강의, 지금 제품 강의, 제품 데이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이제 사업 설명도 다양하게, 그리고 브이로그, 지금 사업하는데 제 일상을 찍어서 다양한 자료와 컨텐츠를 남겨서요. 나중에 이 자료들이 저의 초보 사업자분들, 저의 초보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정말 자신감도 주고, 아 지금은 막 월 3천씩 받고 있는 김지은 로열 마스터인데 이런 시기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 비전을 주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제가 유튜버 활동을 하는 것까지 저의 인생 시나리오입니다. 네, 아직은 찌그러져 있지만 이제 이쁘게 굴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지은 사장님 인생 시나리오가 꼭 완성이 되기를 미리 축하합니다. 네, 다음 네 정연수 팀장님 네 발표해 주세요. 이거 정연수 팀장님이 쓰 안 들었는데 아니세요? 제가 할게요. 네. 네요. 저기 부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주경옥입니다. 네. 네. 아, 굿모닝 애터미 신청하면서 역시 저는 요즘에 스킨 부스터 이거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자꾸 어필이 되네요. 뭐 금도 들어갔다. 뭐 진짜 황산화, 항산화. 아 이런 뭐 모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막 나오니까. 제가 지금 요거 사용하면서도 지금 피부가 광이 나고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는데 요거 다 사용하고 난 후에는 얼마나 좋아질까 하고 기대가 크고요. 그게 참 좋았습니다. 지금 제가 또 인생 시나리오를 발표하려고 그러는데 아 참 우리 스폰서님께서 빨리 발표하라고 옆구리 쿡쿡 찔렀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인생 시나리오를 뭐 다른 데서도 발표하고 우리 뭐 소그룹 미팅에서도 많이 발표를 했었는데 여기서 발표하려니까 조금 좀 그러네요. 사실은 부끄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설레기도 하고 마음이 그런데요. 아 제가 이제 여기 뭐 하나 더 올려야 되죠? 올릴 수 있나? 공유? 아 공유 있어요. 그러면 사진이 찾으려면 한참 되는 거 아니요?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밑에 한참 내려가 있어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린 거 지루하실까봐. 여기 어디? 오유 많이 또 내려가네. 요거 같아요, 그죠? 요거네요, 그죠? 확대. 예, 제가 이걸 전체적으로하기는 너무 너무 어려워. 일단 기부에 대해서 이제 이게 제가 조금 지금은 이제 미자리 교회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조그만 교회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서 기도회도 하고 그랬을 때 너무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미자리교회 성교 헌금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꾸미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2013년이라고 썼는데 이게 제가 이게 나이가 깜빡깜빡해서 23을 이렇게 잘못 썼습니다. 아, 23년부터는 실시한다. 아, 요거 뭐냐면 월 30만 원씩. 요거는 그때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좀 여유가 생기면은 한 10군데를 하고 싶은 게 저희 꿈이에요. 사실은 한 군데가 아니고 물론 교회를 세우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미 좋은 취지를 가지시고 정말
신실하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교회가 너무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곳을 제가 후원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장애인 부모 모임을 결성하여 부모와 함께 여행하기. 이거는 제가 이제 장애 아동을 키우고 있다가 보니까 진짜 부모하고 더불어서 장애 아동과 더불어서 여행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다 각자 이제 후원자들을 통해서 여행을 시키고 또 부모는 부모대로 또 다른 곳에 또 여행을 가고 이런 거는 많이 있지만 같이 여행을 한다는 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시간도 이렇게 일하시는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저의 꿈입니다. 진짜 그 비용은 제가 모든 걸 대고 부모와 더불어서 함께 여행을 하는 것을 제가 해보고 싶은 게 저의 꿈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제가 효도예요, 효도. 근데 제가 이제 이 나이쯤 60쯤 되면은 거기가 고아입니다. 아유, 나는 고아예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진짜 근데 피부티도 별로 없습니다. 제가 딱 엄마가 너무 자녀를 조금 낳으셔가지고 딸만 둘 낳으시는 바람에 딱 언니가 하나 있는데 언니가 좀 골골합니다. 지금 해모임을 먹고 있고 많이 좋아지기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긍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쉬고 안 먹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밖에 없는 우리 언니 평생 해모임을 지원한다. 또 마찬가지로 애터미 사업의 비전을 알게 해서 사업에 동참하게 한다. 이게 저의 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좀 넘어가서 이제 이렇게 보면 제가 요게 작업장을 이렇게 작업장 공동체를 만드는 게 저의 꿈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들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또 그런 소식들이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뭐 그런 꿈이 있는 사람들도 여럿 있는 분을 만나보기도 하고 대화도 해봤는데 일단 장소가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건물을 구입하는 게 저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작업장을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고 같이 일하고 함께 하고 또 걔네들이 또 일을 하는데 소득을 창출을 못해요. 일도 어눌하고 이제 물론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남은 얼마라도 공평하게 잘하는 아이나 못하는 아이나 공평하게 월급 통장에 월급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게 또 저의 꿈입니다. 또한 저의 일로서는 이제 뭐냐면 제가 어제 요거는 이제 내리고 이제 딴 거를 한번 다른 걸 하나 올려볼게요. 다른 걸 하나 공유를 해볼게요. 근데 이게 찾으려면 또 어려워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 아니 모르죠? 아유, 그 동영상 하나 올리려고 그랬더니 동영상. 그러면 이제 동영상 어려우니까 그냥 할게요. 사실은 제가 요즘 우리 김지윤 스폰서와 더불어서 새로운 이제 계획을 좀 약간 세워봤어요. 제가 제 우측에 이렇게 농인분이죠. 농인분을 이제 가입시키게 됐는데 이제 말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수화에 관심이 있어 수화를 조금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가입시킬 때 좀 그 수화를 이용해서 이제 가입이 이렇게 용이하게 했는데 그분이 또 다른 분을 또 소개시켜 주셨어요. 아직 가입은 안 하셨지만 이제 그분을 또 조금 있으면 만나러 가게 될 거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농인들도 이 애터미에 대해서 정보를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사업 설명에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중국반 때 저를 가르쳤던 그 농인 선생님이 계세요. 남자분이신데 아직 충각이십니다. 근데 그분을 이제 우리 스폰서와 같이 만났습니다. 애터미에 대해서 아세요? 가입은 하셨습니까? 했더니 그 전에 나도 사업하고 있어요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마침 가서 보니까 탈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가입을 시키고 우리의 이제 이런 취지를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가르쳐주겠다, 알려주겠다, 사업 설명해야 하는 것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우리 깜짝 놀랐지. 우리 또 김지훈 스폰서님이 또 아주 머리가 똑똑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똑똑하셔가지고 수화 몇 개를 또 배우고 또 천재라고 하더라고. 또 이렇게 천재라고 아주 얼굴도 너무 이쁘다고 아주 이런 칭찬도 많이 받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배워서 진짜 적극 활용해서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진짜 농민들도 애터미의 비전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 설명회를 이렇게 하는 게 저의 꿈이 되었습니다. 농민들 그리고 그냥 밑으로 쭉쭉쭉 집어서 사업가로 만들어서 같이 더불어서 동반 성장하는 게 저의 꿈이 되었고 또 지금 제 친구를 저기 미국 라인으로 하나 심어놨는데 아, 그 녀석이 그렇게 관심이 좀 사실은 없어요. 내가 계속 이제 정보들을 자꾸 제공하고 있지만 나는 그냥 소비만 할래 이러고 또 난 이런 거 몰라 그리고 그때 주문할 때 내가 연락할게 이런 식으로 지금 회피하고 있지만 절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저는 절대 놓치를 않겠습니다. 꼭 잡고 비전을 보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저처럼 같이 사업을 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중요한 사장님 인생 시나리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도 수화를 배우고 싶었는데 수화는 전 세계적으로 다 공통 그거잖아요. 그래서 배우고 싶은데 이거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저도 수화를 배우고 싶었는데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네, 다 또 하실 분 인생 시나리오 발표하실 분 발표해 주세요. 발표하실 분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사회자가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굿모닝 애터미에서 박완규 회장님 강의를 들었는데 역경지수라고 예, 퀴터 포기하는 자 우리가 세 분류가 있는데 포기하는 자와 또 캠프 안주하는 자 또 크레머 승리하는 사람 예, 우리 이 세 분류가 있는데 저희 애터미 지금 S센터 사장님들은 전부 다 크레머가 돼서 승리하는 자, 리더가 되어서 이끄는 자가 다 되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회장님께서 줌을 즐겨라, 영상 미팅을 활용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전부 다 대면 그거보다 줌을 이용해서 또 영상 미팅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 것을 우리 모두가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의 인생 시나리오는 제 첫 번째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지금 EF 소나타를 저게 몇 살은 거쳐서 저게 원래 사이가 사가지고 한국에 놔두고 타고 다니다가 또 제 차를 좀 오래돼가지고 저희 신랑이 그거를 또 돈을 또 페이를 주고 또 저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 차도 우리 신랑이 내 차 똥차도 내 차라고 명의가 신랑 이름으로 내가 있어서 하는데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이 넘어가지고 타고 다니면은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혹시나 가다가 쓰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고 이런데 안 그래도 큰딸하고 현대 자동차 가가지고 제네시스 차를 봤어요. 눈이 뿅 제가 갔어요. 아우 저 차를 내가 구입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당장은 안 되겠고 내년 2021년 5월달에 그때도 안 되면은 하다 못해 할부를 쫙 긁어서라도 내가 제네시스를 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매일 꿈꾸고 있습니다. 내년 5월 말까지 하고 하는데 꿈을 꾸면 이루어지겠죠. 꼭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저희 또 집인데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30년이 넘은 노화 아파트거든요. 그것도 3층 아파트에 저희는 1층이에요. 처음에 1층 살 때는 좀 더 생각했다가 한 3층이나 2층을 살 걸 이래 생각했는데 아이고 딸들이 하나 둘 결혼하고 자식을 놓다 보니까 손자 손녀가 놀러 오니까 1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리 뛰어놀아도 방해를 안 받으니까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애들 클 때까지는 내가 얘 1층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 생각을 하고 2025년도에는 지금 사는 집을
팔고 신랑이 내 전원주택 노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내가 성공하기 전에는 시외로 나가면 안 된다. 아직까지 시내에 있어야 된다. 내가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얘기를 했는데 2015년도에는 제가 경상 근처에 한 200평 되는 대지를 사가지고 잔디도 좀 깔고 해가지고 우리 손자 손녀들 많고 놀 수 있도록 잔디에서 뛰놀고 마음대로 뛰놀 수 있도록 정원도 만들고 놀이시설도 만들어주고 또 자연 공부도 하도록 예, 닭도 좀 몇 마리 키우고 개도 한 마리 키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놀러 오면은 할머니 집에서 안 가겠다고 뗐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전원주택을 마련할 겁니다. 그러고 우리 신랑한테도 큰 소리 치고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전원주택을 내가 해줬노라 하고 큰 소리 빵빵 칠 거예요. 지금 제가 기죽어 살거든요. 제가 수입이 있다가 없으니까 신랑한테 오메 기죽어 하고 사는데 그때는 기가 살아가지고 빵빵 하고 당신 내 운전수로 채용할 거야. 한 달에 200만 원 줄게 하고 운전수로 채용하려고 아마 합의가 다 됐어요. 예, 그럴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돈이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말이 안 되니까 보면은 그냥 웃고 아는 몇 마디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조금씩이라도 중국말을 배워서 소통의 장을 여는 게 제 또 생각이고요, 마음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하모니카를 사놔놓고 시간이 없어서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아침에 새벽에 운동을 가가지고 하모니카를 들고 가고 휴대폰하고 들고 가가 이제 비오디를 하나 듣고 나서 운동을 다 하고 나면은 저 혼자 독학을 합니다. 하모니카를 소리 내는 거. 그래서 하모니카를 열심히 배워서 이렇게 요양원 같은데 필요로 하는데 가가지고 봉사로다가 하모니카 불어주는 게 그게 저의 꿈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또 인생의 시나리오 또 발표하실 분 계시면 이렇게 손을 들어주세요. 네, 석범주 사장님 하시겠답니다. 네, 네, 저는 시간이 좀 길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인생 시나리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잠시만요. 보이시나요? 저는 그냥 사진만 붙여놨어요. 그래서 PPT는 아니고 사진만 붙여놨어요. 그래서 넘어가나요? 네, 저의 첫 인생 시나리오 중에 첫 번째는 집입니다. 저는 로얄마스터쯤 제 생각에는 27년이나 28년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한데 보시면 와 같이 2층 전원주택을 지어보고 싶은데 이것은 남이 짓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인테리어 안에 것까지 다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천천히 네, 그려나가면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한번 지어보고 싶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넘어갔나요? 네, 여기 보시면 네, 홈트라고 적혀있죠. 요즘에 홈트가 유행이에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헬스장을 잘 가지 않고 홈트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홈트레이닝이라고 집에 이제 기구들을 설치해서 이제 집에서 운동하는 거를 요즘에 홈트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로 헬스장까지 가는데 걸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네, 가는 게 너무 힘든데 정말 집에서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생활관에서 운동하듯이 정말로 홈트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홈트도 또 하나의 꿈이고 그리고 주방 제가 집 안에서 중에서 가장 중요시 여긴 게 또 주방인 것 같아요. 정말로 요리할 때나
그런 사람, 손님 대접할 때 정말로 주방이 확 트여 있다면 정말로 보기가 좋을 것 같아서 정말로 여기에서 신경을 많이 써보고 싶다라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이 있고, 그리고 차는 저도 우선은 내년이나 내후년 안에 정말로 중고차로 우선 사용을 하다가 이제 제 생각에는 국장님쯤 되지 않으면 국장님쯤 되면 이걸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SUV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안에 싣고 다닐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렇게 여유 공간이 많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BMW인데 그렇게 비싸지가 않더라고요. 5,000대가 비싸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외제차 중에는 싼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SUV X1을 꼭 구입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전까지는 이제 꿈이고, 제 취미생활은 요리를 배워보고 싶어요. 근데 요리 배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식재료 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주방 환경도 돈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애터미를 선택하기 전에 이제 군무원을 선택했던 계기가, 35살까지 군무원에 집중하다가 35살 이후에 요리랑 목공이라는 것을 취미로 삼아서 연습을 해서 65세 때 노후 대책으로 이거를 이제 제2의 직업, 제3의 직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애터미 선택하고 나서 고민해봤는데 제가 적어도 40살 안에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냥 취미생활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애터미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취미생활로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요리를 로얄 마스터쯤 되면 취미생활로 한번 즐겨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목공이에요. 목공 또한 제가 만드는 것, 뭐 조립하는 것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목공도 꼭 배우고 싶은 제 취미생활 중 하나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의 꿈인데, 이게 어떤 꿈이냐면 제가 버는 돈의 50%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딱 쓰는 게 딱 여기까지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용돈인데,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는 용돈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애터미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속을 했어요. 10%를 용돈을 드리기로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토 판매사가 되면 10%를 이제 아버지에게 용돈을 드리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10%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원인데, 제가 2010년대 기아 대책에 후원을 했는데, 그 후원이 한 달에 1,000원을 후원했어요. 왜 1,000원을 후원했냐면, 내가 군대에 있더라도, 내가 돈이 없더라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1,000원이 딱 가능한 금액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1,000원을 했었는데, 2020년 최근에 이제 편지가 왔더라고요. 10년 동안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편지가 왔는데, 정말로 후원이라는 게 멈추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줘야지 거기에 정말로 안정된 후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멈춰버리면 오히려 피해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부담감이 없게, 정말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정도는 계속 줄 수 있다라는 그 금액이, 그때는 1,000원이었는데 이제는 3만원이 되고 나중에는 30만원이 되고, 정말로 그렇게 끊임없이 그런 걱정 없이, 정말로 내가 빠져나가도 걱정이 없을 만큼 줄 수 있는 그런 후원을 주고 싶다라는 게 제 꿈이고요. 선교 또한 그렇게 끊임없이 꾸준히 줄 수 있는 그런 선교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50% 중에 그 50%는 나를 위해서, 50%는 나가 아닌 다른 분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정말로 내가 이렇게 남들에게 저렇게 버팀목과 그렇게 안식처, 그리고 그런 환경에 이제 흔들리지 않게끔 해줄 수 있는 버팀목이 되고 싶다라는 게 제 마지막 비전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석봉철 사장님 인생 시나리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또 인생 시나리오 발표하실 분 이렇게 손 들어주세요. 제가 한번 할게. 네, 이재민 사장님. 아야. 제가 한번 할게요. 전부 인생 시나리오라는 거 하고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뭐면서 예, 말씀을 끼면서 내 나름대로의 그 사업 전달 방법 뭐 틀린 거에 있으면은 조금 좀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받고자 하고 내 나름대로의 그 생각한 거를 인생 시나리오 같이 한번 발표를 해보려고 하니까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처음에 얘기할 때 최소 100년은 퇴직이 없는 회사 애터미요. 모든 한국의 뭐 대기업 뭐 공무원들 이런 뭐 퇴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뭐 능력에 관계없이 그러나 뭐 애터미는 능력이 없어도 뭐 몸이 아파도 뭐 어떤 경우에도 퇴직이 없는 회사니까 이 얼마나 획기적이고 아름다운 사업이고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 사업을 친정성 있게 대화 전달하면 절대 거절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저는 사업을 알립니다. 저 생각. 저는요 수원에서 뭐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이재영입니다. 저는 뭐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한 25년간 무역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애터미를 처음에 접하게 된 동기는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청량리 센터에 뭐 군대 관계로 갔다가 이 애터미를 약 한 1년 전에 전달받게 되었고요. 사실 저는 한 2년 전에 그 아는 후배한테는 애터미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애터미 들었는데 그때는 뭐 솔직한 얘기로 뭐 애터미 좋다 뭐 해서 화장품 얘기하고 그랬는데 뭐 다단계다라고 생각해서 진짜 별로 신경도 안 쓰고 한 2년 전에 한 1년이 지나갔어요. 그래도 저 그 친구가 와서 뭐 체면이 있으니까 제가 그 친구한테 그 19만 6천 원짜리 두 세트 그 다음에 8만 8천 원짜리 화장품 세트 한 6세트를 그냥 면이로 샀어요. 제가 면이로 사가지고 작년 한 1월경에 우리 인도네시아의 거래선 뭐 사장님 사모님들한테 뭐 전달을 했는데요. 뭐 그 제품이 참 좋으니까 뭐 어서 뭐 선물을 좀 달라 넣어서 살 수 없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에 10월 24일 날 그 해에 재작년 10월 24일 날 그 애터미가 들어온 건 아니까 뭐 거기 들어가서 회원가입하고 사라고 그렇게 전달했고요. 그리고 저 그리고 난 다음에 작년에 저 아까 얘기했지만 청량리 센터에 뭐 가가지고 지금 우리 스폰서 그 남해진 국장을 만나게 돼요. 지금 뭐 애터미 사업을 이렇게 뭐 약 한 1년 동안 뭐 세미나 참석하고 센터 미팅 뭐 하고 그게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애터미의 뭐 성공의 뭐 첫 번째 뭐 꿈을 뭐 최고라고 생각하고 1단계 꿈이고 결단이 에어컨 뭐 8단계 중에서 한 7, 80% 판단한다고 생각하고 꿈을 갖고 결단을 안 하고는 뭐 세 번째 나갈 수도 없잖아요. 뭐 상식적이고. 그리고 이제 이걸 하기는 뭐 내 꿈이라면 모르겠어요. 여기 젊으신 분들은 뭐 자동차, 좋은 아파트 뭐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저는 뭐 올해 솔직한 얘기를 한 뭐 70이에요. 이것도 우리나라 나이로는 71인데 조금 줄이고 싶어서 많이로 얘기하는 거예요. 70인데 뭐 70에 내가 뭐 앞으로 성공해서 부모님 효도하고 이러놓고 누려볼 건 좀 다 누려봤고 지가 그 1년 동안 이제 뭐 세미나 뭐 이런 거 뭐 받으면서 지가 이제 우리는 이제 좀 나이 먹고 나같이 사회 경험 많은 사람들은 그 어떤 게 있냐면은요 그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뭐 왕년에 왕년에 뭐 내가 사정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할 때 나는 그래 그냥 계급장 뛰어라 그리고 뭐 여자들 만나고 아주머니들 만나면 뭐 공주병
뭐 착각하지 말고 뭐 그런 병은 무서우니까 그런 걸 띄고 새로운 마지막이라 그렇게 많이 그렇게 자존심 버리고 그렇게 가르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1년 동안 뭐 세미나 미팅 스폰서 뭐 안대를 받으며 난 내 나름대로 원칙을 세웠어요. 원칙을 세웠는데 뭐 옛날에 뭐 지맘의 법칙이라고 내 먼저 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는 제 개인적으로는 뭐 뛰어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내 마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뭐 알리는 것도 내 마음 따라하고 가는 게 내 마음 뭐 알리는 건 내 마음이고 뭐 하기 싫은 건 네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만 얘기를 했으면 얘기를 안 했음 몰라도 했으면 내 마음대로 데려온다라고 나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내 마음 따르기는 내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뭐 이 사업 내가 평생 하면서 무슨 사업 아이템 수도 없는 아이템을 많이 접해봤는데 뭐 또 그리고 뭐 돈 버는 도구 접해봤는데 애터미만 사업만큼 뭐 간단하게 돈 없이 돈 버는 뭐 도구나 사업은 뭐 접한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 뭐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저는 생각하는 게 의식주가 일단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식주를 해결하려고 일단 사람이 태어나서 배우고 뭐 모든 걸 이렇게 가야 해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의식 때문에 저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 이런 간단한 상식적인 논리로 생각하면 애터미라는 돈 벌고 3대까지 뭐 행복을 주는 이 도구를 알리면서 지 맘의 법칙이 아니라 알림은 내 맘의 법칙으로 알리고 내 맘의 법칙으로 데려온다고 와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근데 그 영상에서 강행하시는 뭐 박사님이 뭐 유명의 뭐 대학교 뭐 졸업생들 졸업할 때까지 나갈 때 마음가짐을 체크를 해봤더니 뭐 3%의 학생은 꿈과 결단을 가지고 졸업을 했고 97%의 학생은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나아가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졸업을 했다 그랬는데 이 박사님이 약 한 10년이 지난 후에 그 사람들을 뭐 한번 체크해 보니까 3%의 학생이 졸업의 꿈과 결단을 가진 3%의 졸업생이 97%의 졸업생보다 훨씬 돈으로도 성공하고 훨씬 안정적인 직업 돈을 가지고 있는 거를 뭐 과학적으로도 못했고 뭐는 체크한다 그런 꿈도 그러니까 항상 꿈을 갖고 뭐 졸업하는 것이 좋다라고 성공하기 때문에 무척 감명을 받았고요. 내가 평생 사업하라고도 성공 못하고 늦는 이유가 꿈도 없이 결단도 없이 막연하게 노력하면 될 거라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업을 해서 지금의 질을 저를 어렵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돼요. 나이 70에 내가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이 애터미라는 사업 또 약 10년 전에 20년 전에 나를 이끌어주는 우리 남해진 국장 같은 사람을 만났으면 지금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라고 너무 무식하고 무의미하게 살아온 거죠. 이걸 70살에 내가 이거 꿈을 깼고 예? 그리고 뭐 지금은 성공의 8단계를 배우고 뭐 실천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을 안 해요. 70살에도 왜? 언젠가 이제 우리 뭐 간단하게 하는 줌 미팅에서 우리 파트너분 한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알을 때 시작하는 게 제일 빠른 거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70에 알았으니까 70에 알아서 시작하는 게 제일 빨리 하는 거다 이거죠. 내가 이거 30에 알아가지고 70에 되면 빨리 하는 게 아니지. 근데 내가 70에 알아서도 70에 이게 제일 빨랐으니까 바로 알 때 시작하는 게 제일 젊을 때 하는 거고 빠를 때 하는 거라는 거냐. 감명 깊게 이거를 많이 마음으로 많이 감명 깊게 받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에 주원에 저의 그 센터를 하나 만드는 게 꿈이고, 그리고 뭐 내가 센터를 만들면 내 개인적인 명예로, 내 개인적으로 뭐 인도네시아 같아서 뭐 지가 뭐 아직까지는 종교에 귀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좋은 일하고 봉사하고 뭐 이렇게고. 뭐 조그만 뭐 골프 경기 뭐 지가 좋아하는 뭐 당구 같은 거 옛날에도 좀 시합을 시켰지만 내 개인 센터 개인으로
후원을 해서 돈 많이 안 들어가니까 또 개최를 해서 애터미도 알리고 싶고 골프인이나 당구인에 대해 폭 넓게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나의 꿈이고요. 저는 항상 마지막으로 애터미 소비자들을 만날 때는 진정성 있는 말, 처음엔 에이코어 몰라요. 처음에 만나는 사람들이 에이코어를 어떻게 알아요. 일단 애터미를 간단하게 좋고 뭐 싼 제품만 되는 것 같아요. 그 대신에 각자 개인 진정 있는 간정을 가지고 알리면은 그리고 다가오게 하고 난 다음에 미팅 초대하고 내가 모자라면 못 가르치고 스폰서 이렇게 하고 뭐 석세스 미팅에 초대하는 게 만든 거고요. 뭐 항상 생각해보지만 난 게임 끝이라고 내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는데 뭐 싸고 좋은 제품, 뭐 생필품, 화장품 뭐 다 아니에요. 여기서 조금 좀 이상한 소리 같지만 이런 생필품은 죄인이 교도소에 가서도 화장하고 라면 먹고 스킨 바르고 살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쓴다는 거지. 여자가 쓰는 남자 하물며 교도소에 가서 앉아서 사형수도 내일 아침에 사형장에 가더라도 얼굴에 바른다고 먹고 라면 먹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이런 사업을 나는 내 마음대로 알리고 내 마음대로 데려온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고 이런 거는 저는 뭐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느님의 마음으로 나고자들을 데려오고 싶다는 마음가짐으로 애터미 사업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잘못된 게 있으면 좀 가르침 좀 주시고 저는 이렇게 사업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석하영 사장님 해주세요. 네, 저 하다가 잘릴 것 같은데 괜찮은가요? 네. 네. 아,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정말 간절하게 후원을 하고 싶은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제가 중국에 하루 전에 극적으로 그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얘기하지 못했지만 오기 전에 얘기했거든요. 저 후원하고 싶어서 이 사업하는 거 아시죠? 기도 빡세게 해주셔야 돼요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연말부터 선교 후원을 이제 시작해서 매달 소득의 20%를 선교 헌금으로 쓰고 20%를 또 후원을 하면서 쓰고 또 10%를 11조를 하면서 쓸 것이고요. 또 저희 시어머니께서 이제 생활하시고 또 아이들도 봐주시는데 제가 대학교에서 교사를 할 때는 생활비를 드렸어요. 근데 한국에 가면서부터 생활비를 못 드렸거든요. 그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연말부터 생활비를 드리고 내년 6월부터는 생활비를 100만 원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100만 원의 가치는 한국에서는 거의 300만 원, 400만 원의 가치거든요. 그리고 내년 연말부터는 저희 친정아버지는 이빨이 없으세요. 잇몸이 약하셔서 이빨이 거의 다 빠지셨는데 본인을 위해서 돈을 잘 못 쓰시더라고요. 병원도 잘 안 가시려고 하고 가족들을 위해서는 많은 것을 주시는데 그래서 그럼 내가 임플란트를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드릴 거고요. 또 계획은 24년 연말이라고 했는데 로얄마스터 승급을 해서 제 시부모님과 부모님과 함께 크루즈 여행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정말 크고 넓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고 또 현금인데요. 이제 돈 쓸 때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눈치 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돈 쓰는 것이 또한 저의 소원 중 하나고요. 그래서 은행 잔고를 항시 1,000만 원 이상 둔다고요. 또 하나는
저도 집이에요. 아까 임진구 사장님, 석범철 사장님 말씀하셨는데 거기 가운데 저희 집도 하나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전원주택 하나 짓고 싶거든요. 그래서 내가 번 돈으로 집을 지으니 인테리어, 뭐 가구 다 저의 마음에 드는 걸로 할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공기 좋고 전망 좋은 곳에 정원이 딸린 집에 그러니까 욕조도 있고 이런 집을 마련해서 베이스 캠프가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집을 짓는 것이 네, 저의 소원입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인생 시나리오 잘 들었습니다. 또 발표하실 분 이렇게 손 드시고 네. 네, 조진희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한 지난주에 이제 이사를 와서 짐 정리를 대충 정말 대충 해놓고 그냥 세미나에 이렇게 줌 미팅에 얼굴만 그냥 너무 보고 싶어서 이제 얼굴만 보고 그리고 이제 스피치 못하고 그러고 나가는데 스피치를 안 하니까 너무 여기 답답할 거예요. 그래서 입이 근질근질 해갖고 저도 지금 계속 기회만 보고 있다가 이제 뒤늦게서야 이제 손을 이제 들게 됐는데요. 오늘 굿모닝 애터미를 보면서 그 판을 깨지 않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기에 다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마지막에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도 공정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이득을 포기한다라는 그거를 보면서 아 제가 애터미 맨 처음에 이제 원데이 세미나를 갔을 때 애터미를 선택하게 된 그 이유가 아, 이 공정성이었구나. 내가 애터미의 이런 공정함, 이런 공정한 그런 마케팅 플랜 그리고 함께 같이 잘 살자 하는 이런 공정성을 보고 내가 애터미를 선택을 했구나라는 걸 아까 그 판을 깨지 않는 방법 그거를 보면서 아, 그 다시 한번 그거를 세상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아, 애터미는 공정한 회사이기도 하지만 합리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경제적인 부를 주는 그런 다 가질 수 있는 회사라서 아 내가 정말 그때 가서 선택하기를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이제 인생 시나리오는 저도 석범철 사장님처럼 이렇게 PPT로 준비를 하다가 못했어요. 시간이 조금 못해서 그래서 석범철 사장님 이렇게 PPT로 넘기는 거 보고 아 나 저거 준비했어야 되는데 하고 되게 아쉬웠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하고요. 한 가지 그냥 제가 갖고 싶은 집 하나만 공유를 하고 그리고 제가 인생 시나리오를 나누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갖고 싶은 집은 바로 이 집입니다. 와. 너무 좋죠. 제가 마지막에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들의 후손? 손주들하고 이렇게 갖고 살고 싶은 집이 이제 이 집인데 이 집에 대한 구조는 이렇게 사진들이 나눠져 있는데 이것만 그냥 덩어리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저의 인생 시나리오는 그냥 이렇게 화면 전환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저의 인생 시나리오인 거고요. 저가 이제 맨 처음에 하고 싶은 저의 초점이 좀 안 보이죠? 너무 가까이 갔나? 네, 그냥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현재 지난달까지만 해도 다세대 이제 그 주택 12평 정도 되는 그런 월세에서 지금 이제 집으로 전세로 이제 이사를 와서 아, 요거는 또 한 단계를 제가 이뤘어요. 이게 이제 대출로 온 집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저의 이제 그런 인생의 계획에 있어서 집을 조금 늘려서 가야지 하는 이 계획은 이제 세웠고 이제 이 현재 이 집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 아이들하고 제가 이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이제 자가집 대출이 없는 자가집을 구하는 게 저의 이제 계획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약속한 건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다 대학교를 다니면서 전부 다 대학교를 졸업하면 다 빚쟁이들이 되잖아요. 그 학자금 대출한 것 때문에 다들 빚쟁이가 되는데 이 학자금 대출을 지금 갚으면서 또 저의 이제 엄마
엄마가 이제 이렇게 생활이 이러니까 또 아이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인 그런 부담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다 보상해주고 싶은 아이들에게 보상해주고 싶어서 이제 애터미를 이제 선택을 해서 지금 사업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저의 정말 첫 번째 목적은 저희 아이들하고 정말 좋은 집에서 아이들 빚 다 갚아주고 아이들에게 큰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엄마가 되는 게 이제 저의 큰 목표이고 마지막에 저희 이제 궁극적인 저희의 이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결성을 해서 건물, 뭐 공간 이런 시설들을 제 돈으로 이제 마련을 해서 멤버들하고 그 안에서 예배하고 함께 어떻게 하면은 잘 선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구제할 수 있을까를 함께 의논하고 그것들을 실행해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요. 지금은 이제 국경 없는 의사회라고 하는 곳에 이제 월 이제 1만 원, 이제 10,000원 정도 이제 후원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는 이것도 이제 두 배로 더 증가할 거고 또 더 많은 그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저의 이제 물질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에 필요한 자동차라든가 그리고 뭐 파트너들을 이렇게 저와 같이 사업할 수 있는 파트너들을 계속 찾아내는 그런 일들은 저희 이제 스폰서님하고 계속 이제 이 일들을 진행을 해서 갈 거고 정말 이런 저의 이렇게 인생 시나리오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몰입하고 더 애쓰고 더 화이팅 해가는 그런 애터미의 지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 나는 자꾸 얘기하면 눈물이 나. 네. 조진 사장님 인생 시나리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아마 점심때가 다 됐네요. 우리 인생 시나리오 듣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아쉽고 그래요. 그런데 또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배를 든든하게 채우고 또 출발해가 우리 그죠? 또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우리 오늘 줌 미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센터 구호로다가 모든 줌 미팅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센터 구호 아시죠?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매일매일 에코와. 자, 준비 시작. 오늘을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한다. 매일은 에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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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네, 너무 잘 들었어요. 저도 하려고 했는데 기회를 놓쳤어요. 아이고, 우리 그리고 공지사항 없으시죠? 네, 지금 다음 주부터 우리가 휴가 기간이잖아요. 네. 내일 이후에 수요일부터가 휴가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미팅을 어떻게 진행을 할지 그걸 의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아마 수요일이 30일인데 아마 그 우리 연합 미팅 그쪽 전주에서는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미팅을 우리끼리 할